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2020년에서 2020년 지금 끝자락에 있잖아요. 자, 10월인데 벌써 2021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조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고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21년으로 가서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좋은,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픽업 카드를 준비해 봤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 내가 자, 2022, 자, 2021년, 그죠? 지금 2020년이니까 아마 조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약간 설레임을 안고 내가 정말로 내년 봄 2021년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자, 카드랑 제가 꽃 모양의 예쁜 어떤 동그라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꽃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꽃 동그라미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종세 번을 울릴게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서 제가 우선은 한번 뽑아서 자, 동그라미별로 뽑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2021년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자, 제가 뽑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꽃 모양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년에 어떤 모습이냐면 뭔가 자 여기 있는 모습이 내년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선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자 보석이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년에 새로운 뭔가에 몰입할 것 같다, 시작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종류게 되냐면, 뭐, 자격증, 아니면은, 토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향해서, 새로운 어떤 실속적인 일을 향해서 가는 어떤, 모습으로 내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약간은 아기자기하고, 안전한 모습에 어떤 자신의 모습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 아픈 내가 가슴 아팠던 일들은 조금 버려버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칼을 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아팠던 일들은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체리어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해야 할 것들, 처리해야 할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자,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궤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에 내실을 기하시고 다른 거에 대한 확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실을 기하시고 다른 확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굳이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킹컵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면서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가능성을 끝까지 잘 두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유연성, 대처하는 능력, 사람들한테 보이는 어떤 나의 어떤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가게 되면 2021년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 그리고 실속적이고 뭔가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굉장히 안정적인 뭔가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부터 자, 2021년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잘 추진을 해 나가되, 분명히 나를 맞고 아프게 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유연한 대처를 하는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약간은 새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주황색 모양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가정, 그리고 훌륭한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뭔가 내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었거나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에서 조직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리고 뭐 다른 것과 연관이 되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히어로펀트거든요. 자, 메이저 카드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약간 가정, 결혼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계실 것 같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저지먼트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으로서는 이것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재도전, 어쩌면은 뭔가 직업적인 면이나 여타의 면에서 재도전적인 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보이고, 거기에 분명히 마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도전에 끝까지 가는 어떤 추진력, 그리고 마감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이든 아니면은 뭐 사랑의 면이든 현실적인 어떤 문서의 면이든 간에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쭉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필요하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좋은 입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게 자 여기 이제 거기에 지금 세븐 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거나 자 그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에 뭔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도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볼 것은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남의 것도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우리 분들은 어쨌든 안정적인 직업이 되든 가정이 되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조직 속에 있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아주 맑습니다. 좋습니다요. 2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내년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2021년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자, 컵에 있습니다. 자, 새로운 어떤 설레임이나 새로운 감정이나 나에게 새로운 것들이 다가와서 나를 좋은 어떤 설레임을 만들게 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사랑을 원하시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좋게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이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2021년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이 나를 설레게 하는 모습으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끝낸 것은 그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소드 10번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메이크는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거니까 아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입지를 점령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떤 과제가 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는 약간 주도권이 없고 거기에 조금 견뎌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게 되고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뜻은 나의 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것을 쭉 밀고 나가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좋은 어떤 2021년의 나의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마감 그리고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배움 그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내 것에 대한 어떤 정말로 확신 확신으로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면 내년 어떤 2021년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것을 통한 좋은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컵 에이스의 제안의 모습이 뜬 카드다. 이렇게 보여요.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가 연초록이죠. 꽃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어떤 내년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내년, 자, 2021년이 되었을 때,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식스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같이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되든, 약간 사람일 가능성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것은. 그래서, 결혼이냐, 아니냐, 아니면 투자냐, 이거냐, 저거냐,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자, 분들은 그러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하냐면, 어쩌면은 현실적인 가치가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감안을 많이 하셔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지금도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이상형, 나의 이상형, 내가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그리고 누군가 같이 했으면,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어떤 이상형적인 모습을 분명히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내가 밀어붙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 사랑, 남녀가 같이 나오게 되죠. 사랑의 모습도 분명히 보이니까 그것도 감안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것은 어쩌면 결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속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의 이상형과 관계된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내가 열정을 다하는 에너지와 같이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자,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완전 찐초록이죠. 찐초록의 꽃을 선택하신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 2021년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5번을 선택하신 우리 분들은 보게 되면, 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 것 같냐면 저스티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2021년이 되었을 때 우리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신중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약간 법률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속에서 여성과,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판단을 하는 칼과 관련이 있으세요. 해야 할 것이. 자, 그래서 여성이 판단하는 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선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잘라야 하는, 판단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뭐냐면 지금 두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빠르게 오는 어떤 선택과 관련이 된 일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가정, 자, 그 다음에 윗사람, 안내자, 요거와 관련되면서 분명히 숙지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와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내년이 가기 전에 변화가 분명히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분명히 오게 돼 있으니까 변화에 관한 것을 계산을 하시면서 가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어쨌든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분명히 철저한 어떤 계산력, 판단력, 신중한 어떤 행동들,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실 것 같고, 그 속에서 아마 집이나 안내자나 윗사람이나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아마 자신의 판단력과 관련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2021년이 되었을 때 약간 신중함, 신중한 판단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자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2021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가지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선은 피거 카드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이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가시면 아마 운이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2021년 복된 한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